이것은 바로 티모테전서 2장 4절에 근거한 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요리사과 가르치는 지옥에 대한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지옥과 관계없는 395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에 읽었던 1035항과 충돌. 1035항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가르친다. 그런데 395항에서는 그러나 사탄의 힘은 무한하지 못하다.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반대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취할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건 우리는 다 믿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핏 보면 충돌하는 것 같지만, 모순적인 가르침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양면적이고 상반적입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양면적이고 상반적인 인간을 가르치는 방법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에서는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속성, 사탄과 지옥의 속성을 바로 395항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나 지옥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말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도 믿어야 되지만 사탄님은 무한하지 못하고 사탄과 지옥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이 가르침도 믿어야 돼.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서로 상반적인 언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오리에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에네스는 총체적 구원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단죄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만물 회귀설의 바탕을 두고 종말에는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단죄되었어요. 만물 회귀설은 뭐냐? 만물 회귀설은 그리스 철학 사상에 나오는 건데 세차 운동을 하는 행성은 원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세차 운동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25,880년 만에 행성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이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도 맨 처음에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먼저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인간성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종말에는 이 인간 본성을 다시 회복해서 처음의 상태로 돌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단죄되었어요. 누구에게 단죄되었느냐? 교회로부터 단죄된 게 아닙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에게 59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단죄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리게네스가 185년에서 253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오리게네스를 단죄한 공의회는 55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죽은 지 300년에 지난 다음에야 단죄가 된 겁니다. 그것도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교회 회의록에는 나와있습니다. 올해 빛을 보게 된 덴징거라고 하는 교회 문헌에는 이것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덴징거 411항에 보면
마귀들과 불경한 사람들이 받은 벌은 일시적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끝난다고 하는 악마들과 불경한 사람들의 원상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파문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오리게네스를 단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이 주장 말고 또 두 개의 십자가 이론을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육화해서 십자가를 주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오리게네스는 그러면 사탄과 지옥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 더 육화해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주고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모르거나 잘못된 이론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두 번 육화하고 두 번째 죽어야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육한 십자가의 구원사업은 무효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덴싱거는 이것도 파문을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처럼 다가온 시대에 마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파문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리게네스가 이 사실을 주장했다고 해서 단죄되는데 많은 교부들이 이 주장을 따랐어요. 심지어 성 막시모 성인 아시죠? 막시모 성인은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거듭 답습을 했는데도 단죄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의 불편한 진실,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불편한 진실. 여기서 잠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는 최초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된 사람인데 교회 역사상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하고 이탈리아 본토를 회복하고 시민법 대전을 만들고 하기야 소피아를 축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만과 고집으로 교회 역사에 흠이 될 만한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물이죠. 예, 가보셨나요? 예. 예. 못 가보신 분들은 아마 테이큰 2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여기 이것이 배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건물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었고 오리게네스를 단죄한 그 공회, 553년에 열린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시 유스티니아누스로 돌아오면 유스티니아누스가 어떤 엉뚱한 짓을 저질렀느냐? 바로 마누라 테오도라의 배경의 송사 덕분에 그 당시에 있던, 그 당시에 잘 지내고 있던, 잘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실메리오 교황을 억지로 폐위하고 비질리오 교황, 자기 입맛에 든 소위 똘마누를 비질리오를 교황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폐위된 실메리오 교황은 순교해서 성인에 올랐어요. 성인이었어요. 비질리오 교황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똘마니로서 결국 성의 길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스스로 황제의 어쩌야하는 신학적 자체에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죽은 지 3년이 된 오리게네스 부관 참시에서 오리게네스가 주장하지도 않았던 총체적 구원론을 싸잡아서 단죄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반면에 그의 꼬붕이었던 비질리오 교황은 사실상 콘스탄티노플에 진료하면서 황제의 결정에 반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권력에 밀려서 재가를 하긴 하지만 교황은 어디까지나 오리게네스의 단죄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의 단죄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오리게네스 문제로 돌아오죠. 오리게네스가 총체적 구원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물 회귀설보다도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할 겁니다. 티모테오 전서와 코린토 전서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티모테오 전서는 이겁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의 진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종말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파멸해서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쓰는 한마디 아니라 바울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보십시오. 종말에 권세와 권력과 권능은 뭘 말할까요? 바로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아까 교리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탄과 지옥은 피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탄과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그걸 바탕으로 오리전에서는 종말에는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단정이 됐습니다. 불편한 진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 이번에는 아우스팅의 소수 구원론을 살펴봅시다. 아우스팅은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소수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이 뭐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적고 또 그 길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든 이들이 적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근거로 아우스팅은 봐라.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이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쓰여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은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다라는 이런 경지에 이런 지경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말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 총체적 구원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오리게네스가 단죄되었지만 오리게네스 전후로 내로라 하는 교부들이 이 이론을 답습했는데도 애석하게 이 책에 나옵니다. 발타사르가 장난치기 이렇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애석하게는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자, 도대체 누가 주장했는지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니사의 성 그레고리, 성 예로니모, 막시모, 성 요한 근무자. 맞습니다. 굳이 기술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성의 품에 오르지 않았지만 훌륭한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총체적 구원론의 원조예요. 오리게네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이론을 그대로 따라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죄되지 않았어요. 이 클레멘스는 사후 회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교부입니다. 또 지옥불의 목적은 영혼의 정화라고 했고 사후의 모든 것은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회는 이분의 주장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리게네스만 그렇게 당했습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입니다. 이분은 오리게네스보다 훨씬 강하게 사탄과 지옥의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옥은 사라진다. 오히려 오리게네스의 총체적 구원보다 이 발언이 더 위험해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가르치는데 어느 모르거나 이 성인의 말씀은 교리서와 충돌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옥은 사라진다. 또 지옥은 하느님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 이건 교리서의 가르침과는 배치가 되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지옥이 영원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옥을 믿습니까? 하느님을 믿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진실. 소경 디디모는 지옥벌이란 어디까지나 구원을 전제한 벌이다 라고 말했고 성 막시모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성 막시모는 완벽에 도달한 이들의 한에서 총체적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 수도자들이나 또는 성격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총체적 구원은 걱정하지 마. 종말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회개시켜서 구원을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리게네스의 두 십자가 이론을 그대로 답습했지만 누구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의 십자가와 악마의 성자의 십자가와 악마와 졸도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말이 돼서 그랬을까요? 단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부들의 생각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는가에 모아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응? 질문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이미 천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도 회개한다고, 죽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음 후에 회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발자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듯이 죽은 이들도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 다마스쿠스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이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다. 물론 요한 다마스쿠스 성인은 1600년 전에 분이에요. 1500년 전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자, 죽은 이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걸까요? 죽은 다음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가르치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바치는 기도에도 다 녹아 있습니다. 우선 성모일도를 봅시다. 성모일도 사순 제3주간 일저녁 기도 청원 기도에 보면 라자로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여 죽은 이들이 기도와 참여로 생명을 되찾게 하소서. 명시적으로 죽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소서. 또 목자공통 제2저녁 기도 청원 기도에는 교회의 목자들을 통하여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요 아무도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죽은 다음에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죠. 역시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경에는 더욱 놀라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 여기서 그는 성전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자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죽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과연 죽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죽어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부지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죽은 이 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하는 것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있지만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이쯤에서 끊어버렸죠. 발타서는 이분의 주저 테오드라마틱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3부작에서 이런 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버림받으니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단말마의 외침을 하면서 성부로부터 버림받아 죽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래?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반된 언명들이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영원한 벌을 경고하는 부분도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선언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반된 구절들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고 이것을 결론 내거나 통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언명 중에서 무엇이 상반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 12장 47절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9장에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12장 48절에서는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위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사람의 아들이 갈라놓는다. 그 유명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들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과연 나는 땅에서 들어올 예정에 모든 사람을 나에게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저주의 불길로 몰아넣으실까요? 읽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역시 구원한 명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이번에 바울의 구원한 명을 대표적인 게 디모테후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구원 언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도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한번 빛을 받아 선물을 맛본 사람 또 성령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한번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구원 운명이 차고 넘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 상반된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편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봤을 때는 구원 운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옥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있을까요? 만약에 지옥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높이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사업은 실패입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의 성인 성녀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지옥에 누가 있는지 이제까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 교회가 시복시성을 하면 아, 이미 죽은 이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교회는 한 번도 지옥에 누가 있다라고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조차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조차 지옥에 있다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서 언제든지 대답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유다스가 구원 받았을까요? 네, 교회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밝히잖아요. 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1983년 이전에는 가르쳤지만 83년 이후에는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슈나켄 브루크라고 하는 독일 예수의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너서른 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유다를 과연 벌했을까요? 저는 구원했다라고 믿습니다. 유다가 자살했을까요? 성경은 상반된 보도를 해요. 유다는 부정한 싹스로 받은 밭을 산 뒤에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어. 만약에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면 왜 거꾸로 떨어지고 배가 터지고 내장이 쏟아집니까? 설령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유다스가 자살했다고 합시다. 옛날에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교회법, 구교회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교회 묘지에도 안장할 수 없고 미사도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등극하신다는 교회법을 새로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회법이 그 83년에 시행된 교회법입니다. 그 교회법에는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회법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도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고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도 미사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합니다. 사적으로. 이건 뭐냐?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잘 하지만, 그러나 목숨이 끊는 그 찰나의 순간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숨이 넘어가는 동안에 회개한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간 찰나적인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회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다스가 여전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된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를 유다스라고 예수님은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빨간 글씨가 누구를 지칭할까요? 정황상 유다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이게 유다라고 반박할 만한 확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의리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영원한 파멸과 보편적 구원에 대한 운명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곧 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규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약에서 언제나 이중적으로 보이던 심판의 결과가 신약에 와서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왜? 나를 심판할 분, 즉 재림 때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분은 나를 이미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이야말로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천국과 지옥의 오월동주란 말은 고사성어인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진퇴양간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성경은 파멸과 보편적 구원을 동시에 선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멸의 협박성 원명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지옥이 마무리다라는 것 또는 지옥에 적어도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짓뭉개버리는 또 다른 공격입니다. 자,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을 봐야 되는데 이거 다 보다가는 오늘 밤을 새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증언을 보는 것으로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나 교회 전승 어디에도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고 지옥이나 회개로 초대하는 현실적 가능성에 다름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회교리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1036항과 맥이 닿는 부분이죠. 지옥은 현실적 가능성에 다름아닙니다. 가능성에, 확실성이 아닙니다. 가능성. 그리고 지옥은 회개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타사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과감하고 속시원하게 말합니다. 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객관적 확실성으로 변질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이다. 감히 말합니다. 그의 완고한 생각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인생의 종착역에서 필경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에 대한 정보로 현질시키고 말았다. 여러분들 제16조에요. 또 칼 라라라는 신학자는 오랜만에 울음소리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신 곧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의 구원 가능성을 영원한 파멸의 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있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할 때 지옥을 영원한 파멸의 가능성으로 강조해야 한다면 동시에 희망과 신뢰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고무 섞인 발언도 반드시 곁들여야 한다. 그리고 발타사르는 그 책에서 지옥 이야기 책에서 지옥이 만원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지옥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옥 이야기를 할 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거라고는 예상 안 해. 저도 이 책을, 이걸 읽고 나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발타사르는 지옥은 남의 사정을 볼 겨를 없이 오로지 최대한의 신중함으로 나에게만 집중해서 견뎌야 하는 주관적인 영역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까지 하려고 노력한다면 남들도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할 거다, 이거죠. 근데 나는 지옥에서 쏙 빼놓고 남들만 지옥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심보는 놀부 심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원의 막차. 이것도 참 중요한, 재밌는 말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나에 관해서는 더없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최후의 일, 곧 구원받기에 가장 부당한 마지막 죄인인 내가 회개해야 완성한다. 참 심오한 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내가 구원의 낙차를 탄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자,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몇 개만 골라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학계번의 성녀 메이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성녀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매우 소중한 것들을 나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이승에서 쌓은 공로 이상으로 사후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더욱 이승에서 나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가 받을 것이라고 믿거나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면 예수님이 성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학회본의 성녀 메시티트입니다. 자, 또 성녀 소아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녀죠. 이것도 역시 소아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성복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결함은 나로 인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나는 중주의 빠진이를 볼 때 내가 그들을 뽑아 세울 때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구원의 명지감 안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놀랍고도 숨겨진 판결로 마치 의인을 심판하듯이 그 죄인을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감안하여 심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염려하는 애정하는 애틋한 사랑으로 심지어 그 안에 가장 나쁜 것도 어떻게 선으로 둔갑시키는지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지옥과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떠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저주하기보다. 소아들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성인전을 우리말로 된 성인전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성인들의, 다른 성인 성녀들의 증언도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법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마련해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라. 분명 예수님도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현실 보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협박, 우협을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구원을 암시하는 말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시에. 그 양을 비교해보면 영원한 벌을 경고하는 양은 1%도 안 돼요. 그러나 보편적 구원을 암시하는 부분은 99%가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할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자체가 양면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벌도 경고하지만 동시에 보편적 구원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왜 1%밖에 안 되는 영원한 벌만을 기억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운전할 줄 알죠? 국도에서 규정속도 60km로 달리면 사실 숨어있는 몰래카메라 또는 경찰에게 적발될 위험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러나 규정속도 이상으로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닌가, 딱지 때리는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사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벌려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 사랑과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